반갑습니다. 남화수학교 학교장을 맡고 있는 권옥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기독교 학교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에게 맡기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땅에서 교육은 가치 중립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육은 절대 가치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교육은 중립이었고, 교육은 하는 자와 철학을 세운 사람의 그 사람의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인본주의적 교육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가치와 신앙적 철학의 성경적 교육인가에 대한 선택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무관한 인생, 어디 멀리 저 산에 가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 자녀 한 명 한 명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호되어져 키워져서 때가 되어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나아갈 그날까지 인큐베이팅 하는 시간이 어쩌면 아동 유아기부터 시작해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래 집단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학교에서 그 아이가 어떤 가치를 배우고 있는가? 학교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공부를 하는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기독 학부모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얼마나 푸는가, 영어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이 아이가 어떤 가치와 어떤 철학을 전수받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은 적어도 기독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배우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성장해서 어떤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10대 사역을 해오면서 주일 사역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다 해보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일반도는 안 되겠다. 우리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못 가는 상황, 학교 안에서도 바른 교육들을 받아야 되지만 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정말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 신앙뿐 아닙니다. 많은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은 부모님이 진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멋지게 세워나가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너무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만드니까요,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중요한 가치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학부모는 누구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엄마이기도 하고요, 아빠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집사님이기도 하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직장에서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녀가,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 학부모에게 맡겨진 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기독 학부모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는 네모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번 우리는 학교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학교는 온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학교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어떤 분은 뭐 학교는 놀이터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학교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
생각만큼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학교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왕따 문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을 밟아야만, 남을 이겨야만, 이런 친한 친구들, 그 친구를 이겨야만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 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급식은 학교 급식은 1등급인데 저는 왜 3등급인가요? 등급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등급으로 평가받고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오직 성적으로 평가받는 고통. 어쩌면 우리는 선교의 소리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많은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유린당하면서 고통받고 소리를 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교육의 고통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자녀들을 그 교육의 현장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죠. 뭐 입시 스트레스, 뭐 학교폭력,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 비팽창, 우리가 우리나라 사교육 엄청나죠. 공교육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사교육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7살, 8살에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연락이 오세요. 한글을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원래 초등학교는 한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근데 미리 다 선행학습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나가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안타까운 뭐 조기 유학의 실패들을 다 아실 거고요.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이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교도 내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신음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 필요가 있고 나무와 숲 학교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은 뭐냐? 이 교육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자녀 잘 키우고 우리 자녀 신앙 좀 좋고 우리 자녀 좀 열심히 살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무와 숲 기독교 대안학교의 자녀를 보낸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육의 고통 소리를 함께 듣고 기일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것이죠. 제 학교가 그것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작은 변화를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 찾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성경에 찾아야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유대인들을 만났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진짜 여기서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붙이는 겁니다. 진짜 손목에 메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셨어요. 기도 각본을 맡기셨어요. 기독교 가정에 자란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쩌면 이게 기독교 학교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단순히 큐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모임과 조직 속에서 기독교적인 철학들을 교사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내 자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본래 목적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했습니다. 마음의 세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투자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구경수 가인을 시키지만 성경 가인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 성경 가인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오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결국은 자녀 교육의 주체는 정부나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니고요. 신권자가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 각 부모의
잃어버린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님께 달려있습니다. 학교, 가정, 교회, 가운데 주체에 누가 있다고요? 기도, 학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 보내서 좀 즐겁게 공부시키고 싶어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기독 학부모로서 바르게 아이를 전인교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만도 안 됩니다. 교회만도 안 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가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뭐 기독 학부모가 왜 자녀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가? 전인에 대한 관심이죠. 전인교적인 겁니다. 이 안에는요 지적인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것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겁니다. 기독교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하늘 나라의 축복. 하늘 나라는 단순히 축복 가능한 나라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땅이 임하신다. 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진다. 하늘 나라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기독교 세계가.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기독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양육합니다. 실제로 기독학교 연구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조사해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생각한 자녀 교육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예 똑같은데 조금 달랐대요. 기독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조금 더 고학력자로 키우기 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공부를 못해봤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모르기 때문이죠. 제 학교에 오시면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 번씩 부모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한국교육대안에 대한 관심, 한국교회 역사로부터 대한 관심 등등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실제로 학교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속에 왔습니다. 부모가 중간에 있고요. 교사, 학교, 자녀, 또 다른 부모. 이제 우리는 그 옆집, 이웃집이 우리의 체험 경쟁자잖아요. 옆집 엄마가 학원 아이를 보내면 그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어느 가게 갔더니 보내야 될 것 같고 두려워서 자녀들을 계속 몰아세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세상의 문화와 사회를 바꾼 아이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 학부모님들, 나는 기독 학부모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만 강조된 기독 학부모, 학부모 모습을 잘 강조되지 않고 아니면 기독 학부모, 신앙은 없고 세속적인 학부모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이 강조됐고 학부모가 강조되었지만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무와 수학교가 원하는 부모 인재상은 뭐냐? 기독 학부모 통합형입니다. 자녀의 신앙과 학부모 역할, 주체를 함께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해가고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가정과 함께, 그리고 학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네, 결론을 지으면서 나무하수 대안학교가 놀랍게도 지금 4년차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작은 씨앗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씨앗으로 비유되죠.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뭐가 있냐? 생명이고 역동이 있죠. 씨앗은 너무 작은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으면서 그 나무가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을 띄워서 자라가냐 새들이 깃든 나무가 되죠. 저희 나무와 숲은 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지만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지금 제주도 땅에 이 작은 학교를 세우셨고 지금은 제주도 한 7교회 교회에 되는 교회들이 이사로 들어오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고 어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저희들이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게 됐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운동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기독교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준비하고 20년 뒤를 준비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사실 희망이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서 합니다. 학교에 희망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떤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도움자가 필요하죠. 이런 안에서 저는 반드시 믿어요. 지금에 대한 기독교 학교다. 제주에 너무 미비하고 작은 학교들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학교가 잘 성장해서 서귀포에도 나무와 수학교 혹은 아니어도 이미 지금 서귀포에서 학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서귀포에서 학교가 생기고 제주 땅에 기독교육 운동이 일어나는데
헌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게 함께할 도움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으시고 기쁜 소식은 내년에 초등부를 합니다. 초등학생 제 아들이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제 아들 어디 보낼까? 우리 학교를 보내기 맞다. 지난 3년을 지켜보고 선생님들 보니까 우리 학교 말고 저희 학교가 없다 라고 감히 저를 교만하게 이야기해보고 제 아들 내년에 제 학교에 데려오면서 초등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기대해 주시고 이 교육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기도 박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교육의 희망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부모, 교육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나는 기도 박부모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